사적 말하기와 공적 말하기 둘다 말을 매개로 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전달하고 소통하려고 하지요. 그렇게 서로 같은 점이 있기도 하지만 공적 말하기, 즉 스피치와 사적 말하기, 대화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 교재에는 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봅시다. 먼저 청중의 측면을 볼까요? 청중의 경우에 공적 말하기는 아무래도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적 말하기는 역시 아무래도 소수의 사람들과 하게 되는 것이죠. 말의 주제는 어떻습니까? 공적 말하기는 공공의 주제를 다루게 되죠. 그리고 사적 말하기는 사적인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책임 수위라는 란을 봅시다. 공적 말하기는 말하기에 따르는 책임이 크고 책임 수위가 높지요. 사적 말하기에는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게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채택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왕정을 채택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말을 할 때는 그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지요. 그렇지만 오늘 점심은 비빔밥을 먹어야 할 것이냐, 콩나물 국밥을 먹어야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친구 몇 명이랑 대화를 할 때는 자기가 내뱉은 말이 가져올 결과가 갖게 되는 책임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적 말하기는 많은 경우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특정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말하는 사적 대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얘기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구애를 덜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준비성 란을 볼까요? 공적 말하기를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많이 찾아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호소력 있게 잘 조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적 말하기 같은 경우는 준비를 많이 할 필요는 없지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자기 느낌을 말하면 됩니다. 말투나 어휘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공적 말하기는 적절한 격식을 때와 장소에 맞게 갖추어야 하지요. 그렇지만 사적 말하기는 그러한 격식에 잘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비언어라는 항목이 있죠? 공적 말하기를 할 때는 우리가 꼭 말뿐만이 아니라 복장이나 제스처, 표정, 기타 등등 언어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조심을 하고 잘 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적인 말하기를 할 때는 굳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적 말하기는 사적 말하기와는 달리 우리가 의도적으로 교육하고 교육받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피치와 토론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스피치와 토론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재에 의하면 먼저 스피치와 토론 교육은 우리의 공적 자아를 개발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각자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은 성장 과정을 가져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주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해왔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대학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개인별로 공적인 생활과 사적인 생활의 비중이 각기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분간 계속 집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가족들과 생활하고 학교의 친구들과 생활하고 그 정도의 활동폭을 가질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나와서 학교 다니고 학교 생활 외로 또 직장 생활이나 아르바이트, 군대, 또 다른 그 어떤 사회적인 생활, 공적 생활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이러한 편차가 개인별로 더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자기가 공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거의 갖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아주 짓눌릴 정도로 많이 갖게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공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우리 수업에서부터 키워나가자라는 것이 우리 수업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봅시다. 우리 수업은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탐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스피치와 토론을 진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구성하고 배열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고력이 길러지도록 합시다. 또 자신의 말을 듣는 청중들에게 적절히 말을 구사해 줌으로써 언어 표현 능력도 기르게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우리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의사소통 능력을 더욱 증진시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발표를 할때 자신의 주장, 근거, 논거, 관점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전개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우리의 학우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가 자기에게 유익한 기술을 갖추도록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재의 바로 이 구절이 마음에 드네요. 이번 슬라이드의 밑에 있는 구절입니다. 청중은 연사가 말하지 않은 숨겨진 전제나 근거들을 발견하는 능력을 연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내용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텍스트에 접할 때나 누군가의 말에 접할 때, 사실은 넓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텍스트인 것이지요. 텍스트성을 갖죠. 텍스츄얼리티를 갖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체에 걸러서 받아들이게 될수 있는 훈련을 우리 수업을 통해서 해나가자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모든 것에는 정해진 위치와 쓰임새가 있고, 그러한 위치와 쓰임새는 우주의 원리나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그러한 말의 내용 이면에는 우리 세상의 웬만한 것들에는 정해진 운명이 있고, 정해진 위치가 있고, 정해진 신분이 있고, 고정되어야만 하는 기능이 있다, 계층이 있다, 계급이 있다, 지위가 있다, 신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숨겨진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여자는 여성은 여성에게 적합한 일이 따로 있고 여성이 해서는 안될 일이 있고 여자의 능력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라는 주장으로까지 흘러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출신 성분에 따라, 나의 학벌에 따라, 또 우리 집안의 경제력에 따라서 나는 이러한 분야나 지위로 진출할 수 있지만 너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대놓고 이런 말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때그 사람에게서 이러한 전제나 숨겨진 근거를 간파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비판적 사고인 것이죠. 우리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수업을 통해서는 민주시민의식과 관용의식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서 어떠한 주장을 하고 또 상대방은 나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자기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나는 나대로 비판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러한 과정을 가지면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에 대한 장단점을 인식하게 되고 또 생각이나 견해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를 접하게 되고 민주적 시민의식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수업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생각이지요?